안녕하세요. 샤타파이 심층분석 일요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일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향후 일어날 어떤 검찰 개혁의 로드맵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그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23일날, 그쵸? 아, 원래는 우리가 이 공수처장 후보가 28일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18일날 공수처장 후보 최종 두 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려고 했는데, 후보자 추천의 의결을 놓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28일날 회의에서 최종 후보 두 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가 두 명이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선정된 두 명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둘 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수처가 왜 출범 안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늦어졌다. 빨리빨리 지금 이번 28일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추천인은 석동영 추천위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추천자 석동현,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던 한명관 후보자 사퇴 이후 8명으로 후보군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23일까지 기존 추천위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가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이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윤석열 운명의 22일입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윤석열 사퇴를 외쳤지만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운명의 22일은 윤석열이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냐 마냐. 예, 갈림길에 서 있는 날이고요. 23일 날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2일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23일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은 저희 개국본이 이미 거기 집업 앞에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은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 신고를 동시에 해놨기 때문에 딴건 아닙니다. 무슨 대규모 촛불 집회를 저희가 계획을 한건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 등 재판정에 출석하실 때 과거에 자칭 애국 보수라는 패륜 집단들이 정경심 교수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촛불 집회 1차부터 6차까지 진행을 1차부터 5차까지 진행했던 그 서초동 뒤 지검과 지법 사이에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양쪽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쭉 연결을 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공지 개국본 다음 카페에 공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을 바꿔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2시에는 기자회견도 준비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준비를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경심 무죄를 저희가 외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내일부터 정경심은 무죄라는 피켓을 한 30여 개 정도 50개 가까이 맞춰서 양쪽에서 저희가 모두 재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본안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안소송과 지금 집행정지 신청 두 개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이가 검찰징계위원회에서의 2개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본안소송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를 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징계는 부당하다. 그래서 당장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소송이 바로 이 윤석열 집행정지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일 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2일 날이 윤석열이가 만약에 법원에서 지난번 같이 조미연 판사 같이 인용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은 바로 검찰총장에 복귀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기각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워낙 지금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네 가지 혐의가 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부 문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이 재판부 문건이 원래 공판부 검사들에게 떠돌던 얘기를 저희가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반론을 하는 반면에 지금 징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무리법관, 과거에 양승태 사법농단 때 썼던 그 문건을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죠.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 100% 진다고 생각해요. 딴 것도 아니고 재판부의 성향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가 본인들도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징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이 재판부의 그러니까 검찰의 사법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결과 재판 기록이 무리법관 리스트에 있었다는 회신을 받았대요. 그한 문구나 그 글자 같은 게 이게 너무 그 무리법관 이야기에서 나왔던 얘기와 윤석열이가 지금 판사 사찰 리스트라고 하는 문건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혹시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과 무리법관 과거 양승태 국정농단 때 사법농단 때 썼던 이 문건이 일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조회를 그 요청을 했는데 그 맞다라고 회신이 왔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제가 보면 기각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왜 윤석열 복귀에 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직 2개월, 그러니까 두달 동안 지금 내가 일을 못하게 됐는데 검찰총장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부당하다. 이거 멈춰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행정지를 사법부에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은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복귀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돼버리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 뭐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또다시 브레이크 거는 일이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22일 날 서울행정법원은 이 윤석열이 18일 날 냈죠.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소송과 그러니까 징계처분 소송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낸 2개월 정직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본안 소송으로 간 거고 집행정지 그 집행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멈춰달라고 하는 윤석열의 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그 지방법원 행정 12부 재판장은 홍순욱 판사에게 배당이 됐고요. 재판부는 우선 집행정지 신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는 것은 22일 날 윤석열에게 어떤 그 신문을 하고 그 징계위원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들 들여다보고 그 저번 같이 그날 이게 각하니 기각이니 아니면 인용이니 22일 날 사실상 윤석열이 복귀할 수도 있고 정직 2개월이 정당했다라는 추미애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더 웃깁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수사는 월성 원전 수사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수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월성 원전 수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 총장 사건을 맡은 행정 12부는 과거 어떤 사건들을 재판을 했었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책임을 인정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정상적이면 판사 사찰 문건이고 이런 어떤 대통령이 재가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볼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2일 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징계 2개월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해임을 너무너무 당연시 생각했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직 2개월, 이것마저도 받지 않겠다는 윤석열이 왜 중요하냐면요. 윤석열이 이제 사법부에서 만약에 윤석열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요. 윤석열은 엄청난 사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윤석열 정직 2개월이니까 윤석열 집에서 2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사법부에서 너는 이게 맞아라고 판결을 하는 순간 정직되는 2개월 동안은 사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 그러니까 180석의 위력을 볼수 있는 거예요. 정직 2개월 법원에서도 기각 너 정직이 맞아. 지금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은 2개월 동안 사표를 안 던지면 민주당에서는 특검 카드를 내밀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석열을 공수처장처의 사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의 위력을 윤석열이 22일 날 직무 정지가 맞다라고 법원이 판결 나오면요. 오늘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국민을 위해서라도 뭐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정치권에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이 생각 아무리 검찰 권력이 세다 그래도요.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가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문민 통치로서 윤석열을 사퇴 압박을 낼수 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22일 날 인용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복귀하게 되면 그 이유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다시 윤석열은 내년 7월까지는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민주당 글쎄 이런 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인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이가 2개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말이 2개월이지 공수처는 이미 출범을 해버리고 28일이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그렇죠? 28일이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2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쐐기포가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사표를 냈다고 그래갖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공수처의 파견 검사를 법무부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봐요. 추미애 장관이 내년 1월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가 28일 날 출범을 하면 법무부에서 공수처의 파견 검사를 법무부가 공수처의 파견 검사를 법무부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공수처에다가 올리겠어요? 적어도 반윤석열 라인이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검사들이 공수처에 파견되겠죠. 그거를 실무를 누가 한다? 바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어떤 일이 생기죠? 윤석열이 정지된 기간 동안 검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죠. 검찰총장이 정직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쵸? 과거엔 그랬잖아요. 검찰 정기 인사를 할때 검찰총장과 의견을 교환한다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정직돼 있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임 누가 됐든 간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실상 배신자들을 색출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조남관 이런 사람들도 저기 무슨 제가 하나 예상합니다. 예, 법무연수원에는 거의 윤석열 사단이 모여 있는 것이다. 조남관이 갈 길은 법무연수원이다. 제가 보면 대전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법무연수원에 윤석열 사단들 전부 모여갖고 야 나는 정직이고 니들은 맨날 연수만 받고 우리 도대체 지금 검사가 맞는 거냐? 그래도 잘 견뎌주십시오. 야 동훈아. 너 거기 법무연수원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 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그냥 커피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 얘네들 연수원에 전부, 모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과 사실상 전면전을, 펼쳤던 추미애 장관이죠.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차, 공수처가 출범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다? 파견 검사를 추미애 장관이 한다. 그쵸? 그 다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번에 인사는 고위 간부 인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날아갈 사람들이 조남관. 그 다음에 몇몇 있죠? 고검장들. 뭐 이런 사람들 날려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그 다음에 행보를 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청원이 중요합니다. 왜 이청원이 중요하냐? 제가 주말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제 머리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부 장관이 없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형식상으로도 청와대에서는 후임 법무부 장관은 물색을 한다고 하고 있겠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여론이 100만 표, 이렇게 100만 청원이 올라가고 그러면요, 재신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 적어도 공수처 출범하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승부사예요. 정치인이자 승부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이 2개월 동안 정직 먹는 동안, 사실상 인사로 윤석열이가 사실상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 엄청난 파견 검사들을 보내고, 그러면 윤석열도, 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국회나 여기서 압박을 가하고, 계속 국회는 압박을 가하면서 특검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표를 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퇴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 거쳐야지요. 사표만 냈을 뿐, 아직도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많이 남았다. 그게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 사표 냈다 그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을 법무부 장관을 냅둘 리가 없죠.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그럼 후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아직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발표도 안 하는 거고 제가 보면 최소한
1월, 2월까지는 갈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 인사, 그렇죠? 윤석열과 상의 필요 없는 검찰 인사, 고위급 검찰 인사, 그리고 공수처 출범의 파견 검사,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에게 반드시 힘을 실어 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미애 장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모사꾼들은 추미애 장관이 뭐 서울시장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절대 서울시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기상 맞지도 않고, 제가 보면 이왕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할것 같으면 대선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님이 1년여 동안 검찰과 전면전을 펼쳤어요. 그렇죠? 검찰과 전면전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느끼셨어요? 참 문재인 정부 도덕성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어떤 조국 장관님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제가 보면서, 조국 장관, 참 문재인 정부 도덕성이 대단한 정부구나. 그렇게 털어도 털게 없어갖고 표창장 갖고 조국 장관님 검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소를, 기소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깔게 없으면 아들 병역 문제로, 적어도 정치 5선까지 하면 여러 가지 뭐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검찰이 캐비넷에 갖고 있던 걸풀 수도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님이나 문재인 정부가 참 도덕적인 정부인 거구나.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참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런 조국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너를 한번 돌아봐라. 응? 네 가족과 네 부인은 어떤 짓거리를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냐? 저는 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문재인 정부의 장관님들 참 도덕적이신 장관들이 많다. 그리고 정부가 깨끗하니까 이런 검찰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